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월의 반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며 드렸던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돌아봅니다. 그 사이 벌써 스며들어온 나태함과 핑계들이 여기저기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신앙으로 힘이 빠진 이들에게 믿음의 재단이 재건되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힘든 상황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소망의 빛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을 부르시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헤매던 길에서 잠시 줄을 등지고 서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사람환경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그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모든 재직과 부서들이 지켜야 할그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께 나와 생수로 배부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탁대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당부대로, 이웃과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소망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와 부장단,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참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떠난 대학부 에디오피아 섭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도 은혜로운 여정이 될수 있도록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젊음을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대학부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 땅에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그들 자신에게도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선교 되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라오스로 떠나는 30명의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1일까지 라오스 우돔 사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아이들과 만나 기도하며 준비한 것들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성 종양의심으로 오늘부터 나흘간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미 당뇨와 혈압, 루마티스로 고생하고 계시는 권사님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고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고통 중에 있다. 골 시멘트 주입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뼈와 근육이 소생되고 수술 이후에 통증이 찾아들게 하시며 후유증이나 재발 없이 온전히 나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교와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군과 다군 전형 기간을 지나 2월 4일 발표일까지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백성을 주님 극렬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반목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살이 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경성 시켜주시고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5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주와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 지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또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단 읽고 또좀 설명하다가 조금 머물었던 곳이 있는데 이제 5절 이후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절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장면은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영화로 말한다면 이게 인간이 그 죄를 짓는 아주 그 지금 그 현장이거든요. 아마 천천히 하나씩 슬로우로 이렇게 해도 아마 그것이 정확하게 느껴질 만큼 아주 결정적인 지금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가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짚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한국어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라고 돼 있고 보함직도 하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라는 말에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먹 좋기에 좋아보이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이 좋다라는 단어가 앞서 이미 나왔던 단어입니다 누가 사용했던 단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때 나왔던 단어가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데 먹기에 좋아 보인다 판단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라는 인간이 좋아 보인다라는 표현이 물론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 이것을 표현한다면 좋아 보인다는 표현을할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 이것은 이제 먹는 것을 보는데 금지된 것을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좋아 보였다 는 겁니다. 먹기에 좋아 보였다. 이제 여자가 이 판단을 지금 하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러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어떤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관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따먹는 과정을 보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죄그 그 능력이 이미 발현되고 있,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아 이건 먹기에 좋아 보인다. 내가 좋다. 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이미 이미 판단이 벌써 먹기 전에 벌써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죄가 이미 그가 따는 순간부터 이미 어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이미 그 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능력 그, 그, 그 죄의 어떤 결과가 이미 어, 주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먹기에 좋아 보이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6절에서이 어, 본문엔 잘안 나와 있지만 그 헬,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본문이 뒤에 이제 나오는 문장이지 여덟 마디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 여기 이 히브리어의 마디가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어, 그리고 그녀가 취했다 바티카라는 말이 있고 그것의 열매를 열매를 미피르요라는 말이 있고 그녀가 먹었다 바토칼이 있고 그녀가 주었다 바티텐이 있고 그녀의 남편에게 감레이샤라는 말이 나오고 그녀와 함께한 이마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바요칼이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이거는 이건 전적으로 저의 묵상이니까 여러분이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또 묵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쭉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취했다 그것의 열매를 그리고 그녀가 먹었다 그녀가 주었다 그녀와 함께한 그리고 그가 먹었다 이 장면이요, 원죄 장면입니다. 이 원죄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주 엄숙하게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이 장면 여러분 쭉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빵과 떡을 취하셔서 그녀가 취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먹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이 장면이 원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 장면에서 취하했다. 그리고 먹었다. 주었다. 이 표현들이 그대로 또 등장,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 저는 이 원죄 장면 이 6절, 이, 창세기 이 3장 6절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음에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죄를 상쇄시키고 계시는지 새로운 떡으로 그것을 상쇄시키고 계시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주 또 남다른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볼 때마다 그그 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더욱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7 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앞에 남편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는 부분을 보면 그냥 그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수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담도 똑같이 그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자마자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벗은 줄 알았다라는 말이 아룸,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를 보면 그 원어를 읽다 보면 주석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보면 그 교활, 뱀이 교활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뱀이 교활했다는 말이 아룸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은 줄 알았다 할때 벗었다 라는 말이 또아룸입니다 음과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상, 상당히 이 뭐랄까 이 느낌과 그 언어, 언어가 주는 느낌들을 살리면서 이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뱀. 그런데 뱀이 시키는 대로 먹고 나니까 뱀과 똑같이 되는 거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게 벗었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서 이 벗었다는 의미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은 줄 알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입었다는 말씀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은 관계의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전까지는 모든 관계가 다 좋습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왔던 문제는 뭐냐 하면 관계의, 관계의 끊어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았다. 벗은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게 됐다. 그러니까 서로 부끄럽게 되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된 것이고 자연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꼈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마로 말을 들어서 부하가 나무로 가렸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 지금 첫 번째 이 죄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인간이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결과물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벌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관계가 이미 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도 스스로 숨겨야 될 만큼,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가려야 될 만큼 관계가 끊어졌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날 바람이 불때이 예, 바람은 영, 영, 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바람이 불때 바람이 부는 날이 어, 바람이 부는 날인데 어 여기 보면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쿵쿵 쿵 소리였을까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일어나지 않던 바람 소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그가 숨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현실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가 이걸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욕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시도를 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참 묘한데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 어, 살면서 경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회사에서든지 또는 여러 어 과정에서 경쟁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대부분 아마 경쟁을 한두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경쟁 상대는 나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내 나름대로 경쟁을 한 대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만약에 경쟁을 했다가 내가 떨어졌다 또는 뭐 내가 더 올라갔다 경쟁에서 승리했다. 어쨌든 경쟁했던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 편하게 받아줄 수 있던가요? 어떻게 됩니까? 경쟁한 순간부터 경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사람을 왠지 싫고, 왠지 무시하고 싶고, 왠지 버리고 싶고, 왠지 만나고 싶지 않죠. 내가 이미 이겼는데도 그렇고, 내가 이미 졌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면 이긴 대로, 지기면 진 대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게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과 경쟁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한번딱 경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지금.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9절 읽어봅니다. 보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1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는 복수형이 아니고요. 단수형으로 아담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자 아담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고, 그러자 아담은 대답할 수, 할 수밖에 없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을 벗었음으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지금, 아담이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안 벗었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렸는데, 내가 가렸는데, 가려지지 않은 거죠. 이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린다고 했는데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으니까 얼마든지 가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벗었다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가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이 두려워서 라는 말씀 속에서 또 벗었음으로 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 깨져버렸다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미 깨진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무엇이 아담의 죄와 수치의 원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12절에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지금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동시에 하와를 지금 비난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데 12절 말씀이 묘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래서 주셔서 주므로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었다 주었다. 두번 주었다가 나와요. 여기서 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준 것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다. 줬다,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그준 여자가 나한테 또 열매를 줬다. 그러니까 준 하나님이 주었고 또그준 여자가 나에게 또 열매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줌으로 주무러, 줌으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말이 되고 동시에 한 걸음 더 올라가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또 여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은 지금 최소로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왜곡된 것이고 자기의 책임을 지금 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3절에서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여자는 어, 뭐누구 핑계를 대지는 않습니다. 다만 뱀에게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핑계 대진 않았고 어, 또 남편 핑계 대진 않았습니다. 어, 또 아, 아담을 또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죠. 하와도 옆에 있었는데 나를 말리지 않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또 있었겠죠. 아 그러나 지금 하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또 물으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묻질 않으세요. 뱀에게는 물을 묻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서 뱀에게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예. 그래서 뱀에게 이르셨는데 두 가지를 지금 형벌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신체적인 형벌을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의 그 형벌을 주시는데 지금 14절은 신체적인, 그러니까 뱀의 몸과 관련된 그런 지금, 어, 평벌을 지금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주를 받아라는 말은 어그 히브리어로는 어그 금지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묶이게 된다라는 뜻인데 금지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또 재미있는 단어인데 아루르라는 아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활하다는 말은 아룸이라고 했죠. 벌거벗었다는 것도 아로미라고 했습니다. 아로미입니다. 그런데 또 저주를 당하다, 금지 당하다라는 말은 아루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이 뱀의 교활함이 이제 인간에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단어가 아주 유사한 단어로 나가면서 동시에 그가 또 벌을 받는 뱀이 벌을 받는 곳에서도 또 비슷한 단어가 나가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뭐랄까요? 그 언어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면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을 담아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금지 당하다.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보통 사람 보통 짐승들이 누리는 것보다는 뭔가 형벌을 받아서 금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네가 배로 다녀야 된다. 배로 땅을 밟고 다녀야 된다. 하는 것이고, 흙을 먹을 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십니다. 흙을 먹을 지니라. 어, 뱀이 정말 흙을 먹습니까? 근데 먹습니까? 물론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주식은 아니죠. 어, 뱀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어, 생물들을 먹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흙을 먹을 진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수 있죠. 물론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흙을 흙을 자연히 접할 것이고 흙이 입으로 들어올 것이고 먹다 보면 흙도 함께 먹을 수는 있지만 흙, 흙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먹을 진이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잖아요. 그렇죠? 헌악과를 먹였잖아요. 그 형벌은 너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지 라이 형벌이고 흙을 먹을지니라는 말은 굉장히 이건 어, 조심스러운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도 묵상 중입니다만은 흙을 먹을지니라는 말은 굉장히 이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흙은 나중에 보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세요. 어,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이 이 단어가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탄은 인간이 인간이 육체적으로 육체로 왔다가 죽어가는 인간을 사실은 삼키는 존재죠. 결국은 삼키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먹히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담, 아담,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사탄의 먹잇감밖에 되지 못한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묵상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흙을 너는 먹을지니라 상징적으로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흙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그냥 먹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이다라는 의미로 그냥 받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게 맥락상으로는 더 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다가와.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